다시 왔습니다. 루센입니다. 로지입니다. 형제, 자매는 어떤 관계인지 아십니까? 옆에 있으면 어디로 좀 갔으면 좋겠지만 옆에 없으면 찾게 되는 게 형제자매라고 들었습니다. 그 정도만 돼도 매우 원활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재밌게 살아서 좋지 않나요? 차라리 자유롭고 속 편하게 사는 외동이 낫다고 봐요. 키시콘을 보십시오. 이웃집 누나하고 여동생이 달려들어서 하루하루가 고생 연속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 친형제자매가 아무튼 아니라서... 중요한 건그 누나가 바닷가까지 따라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탐구할 캐릭터는 시즈루 수영복입니다. 아니, 그거 시즈루하고 리노가 특이한 거라니까? 水着のお姉ちゃんはいつもより大胆だぞ。수즈루는 전열 물리 탱커입니다. 마코토와 무이미디에 위치해 있죠. 원본 캐릭터는 힐, 딜, 탱, 다는 하이브리드. 발렌타인은 서포터 캐릭터였는데 수즈루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위치를 보시면 전열에 위치해 있죠. 수즈루는 발렌타인보다는 원본에 가깝게 하이브리드 탱커로 설계되었습니다. 스킬들을 보시죠. 수즈루의 스킬은 전방 범위의 모든 적에게 물리 소 데미지를 주고 자신의 물리 방어력을 대증가, HP를 소회복시킵니다. 이 스킬은 아군 전체 물리 공격력이 소 증가하고 HP도 소 회복시켜주는데요. 두 스킬 모두 자신의 물리 방어력이 높을수록 효과가 증가합니다. 원본 캐릭터하고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스킬들이네요. 약간이지만 아군 지원 형태도 차이나고요. EX 스킬은 전투 시작 시 자신의 물리 방어력을 중상승시킵니다. 5성을 올리면 대로 바뀌죠. 그러면 유버는 어떤지 알아볼까요? 마치를 믿겠네. 사만세 그리토 스플래시! 수즈루의 유버는 전방 범위 내 모든 적에 물리 중 데미지를 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물리 흡수 배리어를 전개합니다. 유버도 스킬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물리 방어력이 높을수록 효과가 증가하죠. 겁나 높은 물리 방어력을 쌓는 것이다, 수즈루. 이처럼 물리 방어력이 높을수록 스킬 효과가 증가하는 수즈루는 아레나에서 자주 채용됩니다. 방어력에 살고 방어력에 죽는 수즈루야말로 탱커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요?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물리 방어력을 올려주는 1스킬 사용 민도도 나쁘지 않아서 물리 방어력 상승 효과는 체감하기 쉬워요. 그리고 아군 전체 체력 회복도 있고 자신 체력 회복도 따로 있고 유버하고 1스킬은 공격을 하면서 버프가 걸려서 전체적인 데미지도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요. 스킬 구성만 보면 말 그대로 혼자 다 할 수 있는 팔방미인형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라는 말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죠. 이런 스킬 구성인데 단점이 커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스킬들을 잘 읽어보세요. 물리 방어력이 높을수록 효과가 증가하죠. 그러면 반대로 마법 딜러들에게는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아레나에선 물리 덱만 잘 만난다면 승산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방어력은 육성 탱커들에게 밀리고 아레나에서 딜러들의 파워는 날이 갈수록 강력해지는데요. 그래도 힐이 있다면 버티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1스킬과 다르게 2스킬의 사용 빈도는 초동이 끝나면 급격히 감소합니다. 허기에 절대적인 힐량도 부족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힐이 거의 불가능한 편이죠. 뜯어보니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은 캐릭터였네요. 스킬 구성만 보지 말고 자세한 점을 파고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이런 스킬 구성이라면 전용 장비에서라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전용 장비라 다른 캐릭터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의 상징이기도 하니 수즈루도 기대해볼 만하죠. 7월 8일 일본 서버에서 수리코와 함께 수즈루의 전용 장비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킬들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데 어떤 점을 강화받았나요? 수즈루의 전용 장비는 HP, 물리 공격력, 회복량 상승을 추가로 받았고 이제 1스킬의 물리 데미지가 중으로 증가, 그리고 아군 전체 물리 공격력 중증가가 추가되었습니다. 물리 공격력 증가도 자신의 물리 방어력이 높을수록 상승량이 증가하죠. 잘 받은 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미묘합니다. 많이 미묘해요. 스킬들처럼 전용 장비도 자세하게 뜯어보면 군데군데 아쉬운 점이 보이네요. 스탯 중에 물리 방어력 스탯도 추가로 받지 못했고 1스킬 강화에서도 물리 방어력 증가는 빠져있습니다. 물리 방어력 수치에 모든 걸 맡겼으면 물리 방어력에도 손을 좀 대줬어야지. 그래도 자신의 체력과 HP 회복량이 상승한 점 덕분에 탱커에게 필요한 안정성은 한층 강화가 되었다는 건 좋은 점입니다. 아군 물리 공격력이 증가한다는 것도 괜찮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스킬들도 그렇고 전용 장비도 그렇고 겉과 속이 좀 차이나는 게 아쉽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즈루는 물리 방어력을 기반으로 싸우는 물리 탱커입니다. 자신과 아군 체력 회복도 있어서 힐러 역할도 약간이나마 할 수 있고 공격 스킬도 있어서 탱커지만 데미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죠.
푸페코처럼 아직 캐릭터 풀이 적은 유비에게 좋아 보이네요. 궁합이 좋은 캐릭터는 누가 있나요? 수즈루와 같이 쓰기 좋은 캐릭터로는 표노이, 스즈나, 마코토, 레이, 라비리스타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즈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성능만 보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의 압도적인 몸매에 나는 마음을 빼앗겼다. 이 느낌, 들림없는 본능이다. 키시쿤이 시즈루에게 시달리면서도 늘 옆에 있는 이유에는 저 몸매도 한몫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존 복장들이 몸매가 부각이 별로 안 되는 편이어서 그런지 수영복이 더 인상 깊게 느껴집니다. 삼성 이미지도 몸을 숙이고 있어서 더더욱 부각되네요. 이런 누나라면 시달리면서 사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바닷가로 납치해오는 누나는 여전히 조금 무섭네요. 이상으로 수주루 탐구 영상이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탐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이상 유센이었습니다. 로지였습니다. 지즈루가 처음에는 청순하고 인정받는 누나 포지션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일단 포지션이 매우 특이한 게 한몫하지. 본인이 주장하는 건 누나, 하는 행동은 과보, 취하는 포지션은 보호자. 코코로도 이 정도로는 아했어. 그런데 코코로도 정도가 다를 뿐이지 키시코 보살피는 데는 약간 비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또 문제지. 시즈루도 그렇고 코코로도 그렇고 키시코는 주변에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 등가 교환의 법칙이지. 여복이 많을수록 이상한 여복도 많아야 하는 거야. 아, 그래서 여자복이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여복도 다 가져가서 우리가 여자친구가 없구나. 참 또라이 같은 생각이지만 정확한 변론이고. 왜 내 주변에는 이런 여자도 없는 거냐고. 나도 이쁘고 몸매 좋은 미인한테 집착 좀 받아보고 싶다. 와, 선생님, 양심 있으면 거울부터 좀 보고 오십시오.